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저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제 발표했죠? 제가 그좀 이야기 잘못한 모양이네요. 네. 예.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볼까요? 잘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일단 뭐 구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잘 나왔고요. 대체적으로 내년도 전망도 약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 내로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도 시간 내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이건데요. 이게 분기별, 이게 지금 현재 1분기예요. 얘네들은 2020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QOQ로는 마이너스고요. 전년 대비로도 뭐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로 상회했고, 보면 뭐 작년에 비해서 연간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QOQ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미국 그 마이크론이 그 연초 대비 70%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뭐 관련된 흐름이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뭐 지난번 흐름 자체가 뭐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쪽에 반도체 업종을 상당히 크게 상승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급 사이드 쪽에 영향이 있고 수요 사이드 쪽에 영향이 있고 한데 수요가 확 늘어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쪽은 아닌 근데 이제 모양이에요. 마이크론 발표를 보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 계속적으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웨이 관련돼 가지고 그 일단은 뭐 규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미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다들 통과를 했기 때문에 뭐 영향력이 없다, 다음 분기에 뭐 그런 내용들도 발표를 했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인 점도 있어요. 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4% 정도 상승하고 있다. 네. 예. 자,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네, 어떤 일들이 됐습니까? 그러게요. 좀 보면 그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상승 출발을 하고 뭐그 다음에 상승폭을 좀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이게 옆에서 보면 이게 크게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보합권에 등락을 보였던 요인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 표결을 잠시 후에 지금부터 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9시 좀 넘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네네. 그러면 근데 보통 이제 탄핵 이슈가 이제 발생을 했지만,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탄핵 이슈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점을 감안해서 일단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장 마감을 앞두고 이렇게 훅 빠집니다. 이게 나스닥뿐만 아니라 S&P도 그렇고요. S&P가 특히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고, 두 번째는 CNBC나 일부 언론 쪽에서 중국이 그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관련된 지금 현재 400억 불에서 500억 불 정도 수입을 할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부 보도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뭐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중국이 그만큼을 수입해서 어디다 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으면서 중국 측에서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매물이 좀 출회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익 욕구와 그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종목별, 개별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일부 핵심 앱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파이프라인 확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 때문에 뭐 투자 의견이나 목표주가 이런 거 상향 조정하는 것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고. 근데 이제 보면 보통 이렇게 같이 오면 주변부도 같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이쪽 갭이라든지 뭐 엘브랜드라든지
노드스트롬 같은 의류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메이시스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별 그 이슈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거는 확산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별로 확산되지도 않고 뭐 반대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페덱스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이라든지 그 아마존과의 협상 폐기 때문에 10% 넘게 급락을 했고 UPS 뭐 같은 경기업체인데 이것도 같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철도 업체들은 또 같이 빠져줘야 되는데 철도 물류는 오히려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내년도 1월 초에 그 서명을 하잖아요. 무역협상과 관련돼서. 근데 그 전까지는 새로운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은 종목별 장세가 이제 차별화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지난번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살 때 반도체 업종 위주로만 급격하게 순매수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이크론이나 뭐 일부 그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그쪽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그쪽 위주만 상승했지만 지수는 1%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이 밀려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뭐 그런 영향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트럼프 탄핵. 트럼프 탄핵은 좀 보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제가 데일리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네. 과거 미국에서 1886년 1900년에 앤드루 존슨 때 있었고 1974년 닉슨 때 1998년도 트럼프 때 클린턴 때 근데 1886년도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북전쟁 이후에 남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온건하게 움직이면서 이때 당시 탄핵이 불거졌었거든요. 한 표 차이로 탄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때야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영향이 없었고 74년하고 98년도 당시 금융시장을 좀 보면 74년도 닉슨 때는 그 오펙에서 그 석유 가격을 4배로 올려버렸어요. 오펙 1차 원유 쇼크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때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 그 다음에 닉슨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나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닉슨은 사임을 그냥 미리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자마자 하원 표결을 앞두고 닉슨은 사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 한 3개월 동안 30% 빠졌어요. 근데 이제 1차 오일 쇼크 이슈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1975년도 이후에 미국 미증시는 다시 상승을 하는 그 모습을 보였고요. 98년도가 지금 트럼프하고 비슷한데요. 98년도 당시는 그 미국 우리 IT 버블 직전 우리야 뭐 IMF 터지고 막 난리가 있었지만 미국 증시 미국 같은 경우는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경제 성장률이 4%대 큰 폭의 뭐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그때 당시 상승폭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들.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LTCM 파산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시장은 변동성을 좀 키우고는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 클린턴이 이제 탄핵을 받게 되면 시장에서 무슨 우려가 있었냐면 경제가 좀 좋잖아요. 경제 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경제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좀 줄어들었어요. 차익 매물이.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이 하원 표결 전 3주 동안 한 달 정도 한 10% 정도 빠졌었고요. 근데 이제 하원 표결 있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아 이거 상원에서 통과 안 된다. 그 상원 표결이 50대 50으로 끝났지만 3분의 2 이상
표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약 2주 동안에 11%나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때 경기가 자체가 좋아졌고 연준도 금리를 3번이나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써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게 트럼프하고의 그 관계는 트럼프는 지금 현재 고용지표가 좋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연준도 금리를 인하했고 여러 가지 그 종합을 해보면 그때 당시 클린턴하고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클린턴 때는 여러 가지 그 주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 표결 직전까지 한 10% 정도 빠졌다라면 지금은 대체적으로 뭐 트럼프 표결 직전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게 무역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뭐 꼭 클린턴 때처럼 뭐 이게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일부 차익 욕구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은 점은 과거 닉슨 때나 뭐 클린턴 때나 지금 트럼프도 막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인데 같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탄핵 이슈보다는 주변 경제 여건이라든지 주변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점.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핵 이슈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빨리 끝내면 되지. 시간 끌어야 된다면서요. 내가 언제 노래 부를지.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 이제 표결 뭐 나와 보면 이제 그 알 것 같고 하나 지금 그 궁금한 거는 이제 영국 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수당이 이겼잖아요. 네. 지금 그 사실 득표율로 보면은 40%라고 그래라고 네. 하는데 이제 뭐 어찌됐든 이제 과반 이상의 저기 그 속가를 거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나온 뉴스는 또 노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뭐냐면요 다른 거 없고요 1월 31일 날 브렉시트는 단행이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합의가 되는 상황이고 단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예 기간이에요. 유예.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가 단행이 되고 이 유예 기간을 좀 놔둬야 되는데 일단 그 협정문 안에는 뭐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차피 영국하고 EU 간의 무역 협상을 또 해야잖아요. 근데 그 무역 협상을 두고 만약에 이제 좀 처리가 안 되면 1, 2년 정도 더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문구가 좀 있어요. 근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서 무역 협상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존슨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유예 기간 그냥 그대로 하고 내년도 말에 그냥 그 브렉시트 단행하는 거다라고 그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7월 물리적으로 보면 7월 1일까지 그 영국 의회나 그 영국하고 EU 간의 무역 협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뭐 영국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이 상태로라면 영국 망하는 거니까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탄핵도 마찬가지고 브렉시트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